주사파 세상이 그렇게 좋은가? 왜 대한민국이 지금 주사파한테 빠져가지고 건국후 세계 10위권에 온 나라가 이 주사파의 이론에 빠져서 지금 뭐 국회도 그렇고 막 특별히 문재인 이 정부가 드러나서 주사파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사파 세상으로 가면 간다고 합시다. 수일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그 가장 본질적인 북한하고 그냥 확 섞어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해서 헌법을 북한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만들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럼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탄압받는 세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8.15 광화문 광장에 나갔을 때 8.15 때 왔어요? 네. 그러면 광주에서 못 살 텐데 이제. 다행히 살아있어요. 야, 이 오늘 방송 나갔기 때문에 이제 올 광주 못 돌아간다 이제 쫓겨난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래도 저희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냥. 안 잘렸어? 다행히 안 잘렸어요. 주님의 은혜로 잘리지 와, 않고. 네, 참 다행이네. 다행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 8.15 광장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았는데 주사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또 주사파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당연히 김일성 수령님과 함께 살아야 될 것도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자유가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잃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자면 쪽으로 넘어가서